아, 잠깐만. 근데 언제 오시지? 어? 잠깐만. 우리 그거 좀. 어떤 거? 우리 그거. 자, 이거 한번 제가 빠르게 얘기 한번 할게요. 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선박 기관사님께서는 한 번 출항하면 6개월은 기본이고 길면은 8개월 동안 배에서 보내신 분이고 5월 18일 날 다시 또 6개월간 이제 바다로 이제 가십니다. 근데 그 승진해서 예. 감사합니다. 대해서 선해 보여. 인상이 선하지. 저희 장인 어른이 컨테이너선 선장을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좀 들었어요. 그 배 타고 이제 사시던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은퇴하셨는데 큰 배 올라가 보고 아 올라가 보셨어요? 여권 들고 가가지고 하기 힘든 경험이 예 그 막 배는 이런 선바위가 안 미끄러지는 재질로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컵 같은 거 올렸다 배 이렇게 되면 다 쏟아지잖아. 그러니까 모든 이 표면이 뻑뻑해. 네 맞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막 생각이 와 배에서 신청을 하셨다는 게 네 배에서 이제 보고 제가 휴가가 그때가 딱 맞을 것 같아서 제가 모집 공고를 보고 사이트 들어가서 배에서 컴퓨터로 하신 거예요? 네 배에서 컴퓨터로 다 요즘에 와이파이가 잘 돼서 네, 외국에서도 이제 연락도 할 수 있고 네. 18일 날 또 가신다고? 네, 그때 교육이 끝나고 바로 끝나는 대로 5월 말쯤에 갈 것 같아요. 응원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26살 조경 디자이너. 아, 이 여자분이 최근에 그 상처를 전 연애에서 상처를 받으셨는데 남자분이 너와 미래를 같이 할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마지막 충격적인 이별 통보로 끝이 났대요. 근데 어쨌든 아니, 그래서 갑자기 도끼가 생겨서 자기 개발을 하자. 학원 다니고 자기 개발서 책 읽고 최고의 복수는 잘 사는 거라 그러잖아. 그치 맞아요 정말. 이제 이렇게 저기다 적은 것처럼 이제 그런 상처도 많이 받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가볍게 만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솔직히 좀 했었고요. 이런 데에 신청하면은 이제 저도 좀 뭔가 진지하게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으니까 신청을 한 거고 상대방도 어쨌든 막 가벼운 마음으로 신청을 한 건 아니니까
안녕하세요. 아, 먼저 왔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밖에, 밖에 좀 춥진 않던가요? 아, 되게 추워가지고. 아, 네. 네. 아, 오시는데 좀 어떻게 오셨어요? 아, 저 지하철 타고. 아, 걸어오셨네요? 아, 네. 아, 걸어오는데 좀 복잡하실 텐데. 아, 네, 헤맸어요. 앞에서 엄청 헤매다 왔어요. 아, 고생 많으셨어요. 아, 저희 뭐 오늘 제가 먼저 와서 보니까 오늘의 메뉴라고 이게 라임 모히또 있더라고요. 와. 뭐 이걸로 할 건데 혹시? 아니 아니 메뉴. 저기 아 메뉴 네. 메뉴판 메뉴를 드릴게요. 메뉴판이, 아 죄송합니다. 아, 메뉴판이 있네요. 아 제가 죄송합니다. 너무 오늘의 메뉴만 지금 보셔가지고 이거 좀 달리 메뉴 드려라. 감사합니다. 네, 저는 네, 이걸로 하겠습니다. 컴컴컴. 네, 여기 네. 주문이요? 네네네. 네, 저 라임 모히또 하나랑요. 네. 아메리카노 아이스 하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거 잠깐 코트 좀. 아, 네. 네. 제가 사전에 네. 그 제가 선언이라는 거를 얘기를 들으셨다고 아, 네, 네, 알고 있거든요. 네. 이제 선언이라는 직업이 이제 좀 곁에 좀 이렇게 만나기도 힘들고 그런데 이렇게 나와 주시겠다고 이렇게 아, 네. 하신 게 너무 좀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감사해서 제가. 좀 이거는 그냥 제가 선물인데 어? 진짜요? 네 그냥 그 이게 그 일본에서 요번에 외출 갔다 왔는데요 그때 그 일본 초콜릿이에요 벚꽃으로 뭐 만든 초콜릿이라고 하더라고요 감사해요 진짜 생각도 못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좀 포장은 좀 제가 좀 허접하게 했는데 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도 혹시 식사 안 하시고 오셨을까 봐 저도 집에서 물이 내려가요. 아니 이건 진짜 저도 좀 포장이 그래서 아 저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써요. 네 집에서 마음이 좀 네 이거는 제가 만든 거거든요. 브라우니 구워서 브라우니가 쿠키인가요? 그 살짝 빵 같은 아, 빵 거, 네. 귀여워. 귀여워. 같이 드실까요? 아, 네. 지금 먹어도 되고, 네, 같이, 네, 가, 지금 집에서 드셔도 되고. 같이 저는 같이 드셨으면 좋겠어서 만드시는데. 접시. 아,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아, 예. 네. 아니, 제가 좀 여분을 더 싸와서 같이 맛보시려고. 아, 저 티켓인 줄. 네, 다 같이 네, 맛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조심히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잘 낀다고.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네, 좀 조심히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어금니 쪽으로 좀 드시면은 괜찮으실 것 같아요. 아, 이거 그러면 조금만 먹고요. 네. 네. 나중에 제가 집에 가서 네, 편하게 네. 제 힘들었다.
바로 까실지 몰라. 아 그래요? 생각을 해보니까 집에 가서 먹는 걸로? 네. 아, 또 뭔가 올라온다. 서로 그 선물 준비한 건 없었죠? 처음이야, 처음. 형, 올라와요? 뭔가 또 올라온다. 하시는 일이 뭐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제 뭐 배 탄다라고 하면 보통 어선을 타냐라고 많이 여쭤보시는데 네. 이제 어선은 아니고 이제 무역선인데요. 무역선에서 이제 외항선 선박 기관사는 이제 엔진이나 이런 기계들 정비해서 이제 운항에 차질이 없게끔 그렇게 정비 운영 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멋진 일을 하시네요. 사랑 같은 맛인데요. 달달하니. 사랑. 달콤 쌉싸름해. 보통 일 쉬실 때는 뭐 하고 그 보내세요? 보통 제가 한 6개월 정도 이제 바다에 나가서 배에서 360일 먹고 자고 하거든요. 일 업무 끝나고 당직 시간 외에는 이제 노트북에 각종 이런 프로그램들 이제 다운 받아 가서 거기서 이제 노트북이 제 친구예요. 그 정도. 혹시 뭐 운동도 좋아하세요? 네, 운동 좋아하죠. 운동 좋아하고 제가 태권도 일단 4단이고요. 잠깐 사범 생활을 잠깐 했었어요. 2년 동안 있으면서 잠깐. 아, 네. 저도 운동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 어떤 운동? 저는 어렸을 때 검보도 한 1년 정도. 아, 검도. 네. 이쪽 힘이 되게. 아, 네. 어렸을 때 해가지고 지금은 네. 이제 그 정도의 힘이었고요. 네. 수영도 좋아하고 잘하는 것도 있고. 제가 좀 어깨가 좀 이렇게 말려있는. 저도. 네. 저랑 같으세요. 저도 헬스를 하는데 이게 라운드 숄더라고 약간 이렇게 접힌 아 네네네 네, 라운드 숄더 해서 그게 여기 부분인가? 그게 좀 근육이 모자르면은 이게 말려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받쳐주는 근육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반대로 이 앞쪽에 너무 많아요. 네, 이쪽에서 당겨서 당기니까 얘가 이렇게 저는 여기가 없어서 둘이 반반씩 섞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참 좋겠는데 네. 아 남자분 얼굴이 여자분 들어오고 나서부터 계속 빨개 이거 계속 빨개 맞아 머릿속이 하얗죠. 아니, 왜냐면 제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좀 너무 이제 여성분이 너무 이쁘면 긴장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이제 어필하시고 예, 저는 좀 최대한 어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좀 부끄럽네요. 이제는 좀 나이가 좀 들면서 이제는 좀 깊게 좀 만나보고 싶다는 항상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또 배를 타다 보니까 시간이 또 금방 가거든요. 눈 감았다 뜨면 1년 지나가 있고 감았다 뜨면 2년 지나가 있고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오래 있으시니까 네. 그래서 뭐 배를 계속 타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가정을 꾸리기에는 별로 좋지 않잖아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그냥 저는 만약에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꿈을 이렇게 막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의 꿈을 좀 응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괜찮은 분이시네요.
정말 저는 괜찮은 분을 만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도 저는 좀 잘 된다면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어떤 스타일의 뭐 남성분을 뭐 좋아한다거나 뭐 그런 이상형이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그냥 저보다 저를 더 좋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그게 간단하네요. 그게 단가요? 아, 네. 그냥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관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상대방한테 관심이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이 뭐를 더 좋아하게 될까? 뭐 좋아할까? 뭐 이 사람이 뭘 해야 더 기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관심이 있고 그러면은 내 외모는 그게 아니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말씀해 주신 이상형은 원래 외모는 이제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콩깍지가 씌이면 좀 심하게 씌이는 스타일이라. 저랑 너무 비슷하신데 너무 비슷하신데요? 콩깍지가 좀 심하게 씌어가지고 근데 좀 이쁘시네요. 선다방에 혹시 나오게 되신 출연을 하고 싶으신 그 이유가 저도 이게 좀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래가지고 요즘 좀 사람들이 되게 가볍게 만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조건 이런 거 다 보고 거기서 먼저 이제 맞다 아니다 판단하는 그런 경우도 주변에서 되게 많이 봤고 저도 마찬가지. 너무 이제 저는 참 뭐 마음에 들거든요. 네. 난도직입적으로 좀 마음에 드는데 마음에 들거든요. 네. 난도직입적으로 좀 마음에 드는데 진지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왔겠죠. 근데 그렇게 또 생각을 또 해주시니까 너무 제가 돌직구였나요? 원래 돌직구 좋아해요. 원래 돌직구 좋아해요. 돌직구였나요? 그랬더니 남자가 그랬더니 여자가 원래 돌직구 좋아해요.
함께 좀 이제는 좀 진지하게 좀 갈 수 있는 분을 좀 저는 찾거든요. 한 곳을 좀 바라보고 갈 수 있는 분. 제가 뭐 옛날에 들은 말로는 브라질을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마주 앉아서 뭐 밥을 먹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옆에 앉아서 같은 곳을 바라보며? 옆에 앉아서 이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이제 식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저는 나가서 뭐 같이 또 뭐 맥주 드시면 맥주라도 한잔 했으면 하는데 제가 계속 좀 긴장을 하니까 긴장을 자꾸 하니까 예 뭔가 알코올의 힘을 예 좀 이제 좀 저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에 들거든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나가시죠. 네. 우리 눈앞에서 하트를 이렇게 붙이고 나가시는데 이렇게. 네. 맛있게 드셨어요? 네, 아 너무 좋았어요. 브라우니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예, 네. 정말 맛있네요. 다 먹을 이제 먹으려고요. 이제 집중하고 있다가. 아, 저 나중에 두 분이 같이 오시면 50%, 50%에서. 100% 할인을. 5월 18일 전에 한번 더. 그죠, 5월 18일 전에. 아, 네. 꼭 오겠습니다. 파이팅! 네, 좋은 시간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아, 네. 아, 조심하세요. 아, 많이 추우시죠? 네. 이쪽으로 가실까요? 네. 이쪽이 아까 뭐 있더라고요. 아, 네. 저도 이쪽으로 아까 네. 왔었는데. 뭐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 나가서 좀,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네요. 와, 전 개인적으로 너무 제일 좋았어요. 손담한 역사상? 네네. 그냥 제일 좋았어요. 약간 남자분이 이렇게 조곤조곤 말씀하시는 게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아 좋아할 때 저렇게 얘기하나 사람은? 아 막 그 영화 너는 내 운명에 한정민 씨 같은 네 저도 영화 막 그런 느낌 받았어. 이게 그 조금 다른 느낌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냥 준비한 얘기를 자기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렇게 들어주세요 하고 이렇게 앞에다 이렇게 여는 느낌?